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조선시대에 한양도성으로 건립된 이후 서울 한복판을 당당히 지키고 있는 국보 1호 숭례문입니다. 600년이 넘도록 국민과 함께해온 역사 그 자체이자 우리 문화재의 자존심이었던 숭례문이 지난해 5월 화마의 상처를 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준공 5개월 만에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고 일부 관계자와 장인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숭례문은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숭례문 복원 작업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당시 좋은 곳으로 가세요. 억울함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화물을 날아가세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은 아직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학교로 돌아올 때도 와서도 이제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저희에게는. 네. 저는 전화를 받고 오면서도 교수님이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심장마비나 뭐 그런 쪽으로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했지 전혀 자살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1월 18일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 대학 목재표본실. 자신이 몸담았던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목재종이학과의 박 교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나무 전문가로 알려진 박 교수. 나이테를 분석하는 연륜연대측정법으로 건축물에 쓰인 목재의 벌목 시기와 장소까지 파악해내는 연구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노트에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 무엇이 그를 감당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 왜냐하면 관련된 얘기들을 사실은 뭐 동료 교수들이라든지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었으니까. 박 교수는 최근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숭례문 종합점검단으로 공사에 들어간 목재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잠깐 교수님이 이제 결과를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셨다. 굉장히 그거 자체가 당신한테 중압감이 됐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세간의 주목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기엔 너무나 엄청난 결과.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꼭 알아봐달라고. 저희도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결과를 갖고 온 이유가 정말 모르겠고요. 꼭 좀 알아봐주세요. 지붕을 감싸는 불길한 기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사태는 더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방화로 시작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화마는 숭례문 2층 누각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국보 1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화재 발생 5시간. 숭례문이 창건된 지 꼭 6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도심 빌딩 숲 속에서 고유의 우아한 선을 뽐내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임을 따진다는 게 좀 복잡한데 총체적으로는 문화재청장이 잘못한 거죠. 화재 발생 100일째.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구 기본 원칙을 발표합니다.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사용하고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현장 확인 조사 등
자문위원회의 결과와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5년 3개월의 시간을 거쳐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온 숭례문. 하지만 공사 완료 5개월 만에 이번엔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복원된 숭례문의 단청 일부가 벌써 벗겨졌습니다. 맨 처음 부실이 드러난 부분은 단청. 여기저기 80여 군데나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방락 현상을 보입니다. 나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겁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갈라짐 현상. 기둥에 길이 1m 정도의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안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목수가 몰랐다. 그다음에 충분히 건조하지 않았다. 충분히 또 좋은 나무를 쓰지 않았다라고 전 이제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둘러싼 부실 공사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목조 건축 공사의 핵심인 나무를 제대로 썼냐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상황. 숭례문 복원 공사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예, 숭례문 복구의 기본 원칙은 2008년 5월 달에 6가지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치열한 경합을 뚫고 숭례문 목공사의 수장으로 선정된 신응수 대목장. 1960년 목수로 입문한 후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경복궁을 비롯한 우리나라 궁궐 건축물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인 선정위원회의 논의 끝에 전통 복원을 강조한 신대목장의 최고의 장인으로 선정되면서 숭례문 나무의 벌채, 운반 등 목공사의 총지휘를 맡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의 5대조 무덤인 준경묘. 그 인근의 소나무 10주가 숭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단하잖아, 빨갛고. 이 송진이 꽉 찼단 얘기라고 이게. 어명이요! 흔히 금강송이라 불리는 준경묘 소나무는 수관이 곧고 건조시 뒤틀림과 갈라짐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제 궁궐 건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지역적으로 국가에서 아주 적극 보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출 성분 이런 게 많아서 그 썩거나 이런 어떤 벌레나 균에 대한 그런 내성이 크거든요. 수령 100년이 넘는 금강송. 한 그루의 추정가는 최고 5천만 원에 이른다는데 예로부터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통 궁궐 목수이자 장인의 명예를 건 숭례문 공사. 연인원 3만 5천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의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민간 기중목 1,866제도 전국에서 올라왔습니다. 국보 1호의 무사 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숭례문에 불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거기 이제 기증하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뿌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공까지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복원 공사. 하지만 일반인의 눈에도 의아해 보이는 갈라짐 현상에 덜 말린 목재를 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대목장은 충분히 말린 나무를 썼고 갈라짐은 목재의 자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조의 구석상 무량수전 지금도 한 가고 싶으면 터져있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그만큼 균열이 나는데 얼마만큼 나냐, 갑자기 뭐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단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건조기 건조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그 공사 기간이 좀 여유 있고 또 뭐 그런 거 좀 그러면 아마 좀 나아지겠죠.
이 대목당 중심으로 그 건물들이 지어져요. 네네, 그쵸. 그때 이저 고건축 전문가분들하고 그분들이 이 나무를 오래 말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한 분도 없어요. 충분하다. 그때 계획이고 충분하다고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고건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기간이 충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전문가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관여기한 분들인데 아 무슨 지금 와서 뭐 나를 뭐 오래 말리자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숭례문에 쓰인 나무가 준경묘 금강송이 아니라 재질이 떨어지는 러시아산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외형이 비슷한 금강송과 러시아산 소나무. 하지만 그 가격 차이는 많게는 100배까지. 지금 소나무 10분밖에 안 되는데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소나무가 아니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월 3일 경찰은 신대목장의 강릉 목재소와 광화문 작업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나들 경찰체가 다 조사받을 거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이튿날 나무의 균열은 자연 현상이라고 했던 신대목장은 숭례문 공사를 맡은 당시 문화재청에 나무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기 손을 떠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터진 나무는 문화재청에서 비워온 거라고요. 공사 기간은 짧고 그것이 나무 속까지 마르지 않은 걸 가지고 터지는 건데. 그로부터 2주 후 숭례문 복원 부실을 조사하던 국립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수는 숭례문 기둥에 러시아산 소나무가 쓰였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검증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소나무를 조사하던 충북대 박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작년 저희가 12월에 의뢰를 받아서 문화재청하고 또 경찰 뭐 이런 분들이 입회하여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하고 그때부터 분석에 들어가서 1월 중으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고하게 됐죠. 약 보고서만 일단 그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숭례문 복원에 쓰인 목재가 강원도 삼척 준경묘에서 자란 소나무, 일명 금강송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했던 박 교수는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준경묘에 채취한 부재가 아님이 유력한 것으로 2개, 5개는 판단 불가가 되겠습니다. 숭례문 기둥과 대들보 등에서 채취한 19개의 나무 표본. 그중에 12개는 준경묘에서 자란 소나무가 맞고 5개는 판단이 불가능.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준경묘가 아닌 다른 지역 나무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륜연대 측정법의 결과입니다. 뒤이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숭례문 나무의 성분을 파악하는 DNA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수님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응대하지 말고 문화재청하고 경찰청 보도자료에 준해서 답변만 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논란의 중심에선 대목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그런데 숭례문 나무를 둘러싼 진실 게임은 금강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기증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부 1호인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컸습니다. 성금이 이어졌고 이곳 안면도에서처럼 목재를 기증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증목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로부터 궁궐 건축에 쓰여 자부심이 높았던 안면도 소나무. 이 안면송을 기증했던 송능권 씨의 심경은 당혹스럽습니다. 황당하고 허탈하고 약이 오르고 이제 부는 거 있죠. 이게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있는가.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안면송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원공사에 필요한 지름 1m의 소나무를 구한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면 2월 14일 날 매일경제신문에서 이게 이렇게 났더라고. 예. 매일경제. 예. 숭례문 복원을 하려면 안면송이 소나무 확보가 최과제인데 거기에 안면송도 주목받고 있다. 국보 1호에 들어가는 나무가 된다면 내 집을 지으려 오랫동안 복원해둔 목재라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숭례문을 돕는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말에 그 뭐 생각도 없이 그러면 안면송 하면 내 거 갖다 쓰세요. 이게 문화재청장한테 바로 낸 거예요. 그렇게 기증한 안면송이 총 338번. 민간 기증목으로는 가장 많은 양, 대형 트럭 석 대가 동원될 정도의 대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애지중지했던 소나무가 국보 1호의 기둥이 된다는 자부심에 직접 숭례문 공사 현장을 오가며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중순, 숭례문 기둥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었던 자신의 안면송이 지붕을 채우는 잡목 등에 쓰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우스에 건조시킨 나무로 보관 중인 송능권 씨. 닫아놓고. 이 나무 경우는 지금 건조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한 3년 됐습니다. 3년? 네. 그 기증한 나무하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기증한 나무는 이제 7년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7년. 기증 당시 문화재청은 직접 나무를 선별해 갔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그 사무관이고 네네. 여기가 이게 저거요. 이런 나무요. 이 네, 나무 이게 수편수가 이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네, 이게 네. 다 적어준 거예요. 숭례문 현판으로 쓰일 정도로 상태가 좋다고 했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충북대 박 교수 팀에서 나무 강도 테스트를 받았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송 씨의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도 테스트를 받은 나무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신 걸 이렇게 딱 사진을 보니까 이 나무토막에 다섯 개씩 그 시험 온 건데 두 개가 썩은 거야. 두 개가 썩은 거야. 그리고 세 개는 내 나무가 아니야. 내 나무가 아니야. 그걸 내가 설명을 했어. 이렇게 좋은 나무가 이렇게 좋은 나무가 338개나 갔는데 왜 시험을 하면서 썩은 나무를 심었냐? 이 내 나무는 이렇게 저기 껍질 나스러니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여기 속껍질이 붙어 있잖아요. 속껍질이 다 붙어 있어. 그리고 약품을 칠했기 때문에 그 겉에를 보기는 깨끗지가 않아. 응? 약품 그저 프로스몬 거 이렇게 먹어서 그 거기 저 시험 그 데이터에 나온 거는 아주 매끈하더라고. 답답한 마음에 문화재청에 확인도 해봤습니다. 못하죠. 그렇고 받은 시료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문화재청에서 그래. 이 시료를 누가 가지고 갔냐? 문화재청 임업직이 가지고 갔냐? 누가 가지고 나 확인해 달라. 한 일주일 있다가 확인하니까 아니다 이게 문화재청 임업직이 가져가지 않고 신흥수 대목장 그 직원이 가져갔다. 그럼 어디서 가져갔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송능권 씨는 완공된 숭례문을 가보고서는 자신이 기증한 안면송이 주요 자재로 쓰인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면송이 잡목으로 쓰였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다른 거는 젖어 있고 내 나무는 바짝 말랐잖아요. 때쯤 말랐으니까 이걸 알지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그 보관하고 있던 거니까 뭐 사람도 재새끼 난다고 내가 그 7년 보관하고 있던 게 내 나무를 알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의심하시는 게 그 나무가 결국은 숭례문에 쓰였다. 쓰였죠. 네.
쓰였다고 보시는 거죠? 100% 다 쓰였어요. 쓰였다고. 근데 목이 날아나도 내가 확증할 수 있다. 100% 다 썼다. 네. 내가 수술에 가서 사진 찍고 먼저 뭐, 어? 감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 보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죠. 지난 2월 10일 경찰은 강릉 소재의 한 목재소에서 금강송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12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목재 반출입 내역을 통해 민간 기증목 일부가 보관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할 목재가 왜 강릉에 있었던 것일까? 강릉에서 규모가 가장 큰 목재상. 두 회사의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주소와 사무실이 같은 이곳은 신흥수 대목장과 그 아들이 운영하는 목재상입니다. 자신의 목재상에 나무를 보관하고 있었던 신 대목장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신흥수 대목장이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목재소입니다. 신 대목장이 참여한 문화재 공사에 쓰인 목재 대부분이 이곳에서 공급이 됐는데요. 소나무 바꿔치기 의혹 제기와 이와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 대목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끊고 있습니다. 인근 목재상들은 신 대목장의 소식을 알고 있을까? 저희 집에 사무실도 있죠. 아, 그래서? 네. 같은 동네에 일하신 장관인데. 최근에 그 주변에서 혹시 보신 적은? 최근에 언제 보신가요? 최근에 뭐 절세 보는 목장 같은데요. 아, 서른에 올해? 네, 지난. 우리나라. 네. 그런 쪽으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대치를 했을 수는 있겠죠. 대치. 네. 대치. 네, 내가 갖고 있는 나무가 똑같은 수종이고 좀 그러는데 말랐으니까. 바꿔쓰고 생나무는 더 말라서 다른 종도 반대 또 쓰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겠어도 이렇게 되돌리고 그러시고. 목재상에서는 건조를 위해 나무를 보관하는 일이 흔한데 이번 경우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신 대목장의 지인은 현재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 취재진이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뭐 자주 만나죠 뭐.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그 러시아산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아, 통화하셨어요?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러죠. 뭐 경찰이나 감사원에서 전화 오려면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번호 바꿔버렸더라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신 대목장의 아들. 근데 저도 어떻게 뭐 무슨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예, 너무 말씀 안 하시니까 여쭤도 봤어요. 네네. 여쭤봤는데 그 말씀하실 아직 뭐 시기적으로나 이 사건 다 이제 진실되게 끝나면 그때 말씀하신다고 그래 들었어요. 저도 기사가 나오는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글쎄요, 뭐 기사 자꾸 아닌 쪽으로 잘못된 기사가 나오니까 조금 많이 상하신데 어쨌든 뭐 조사 중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언론이랑 뭐 얘기를 더 하거나 하진 않으시려 하더라고요. 뭐 기사는 기사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사에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시고 계세요. 논란을 풀 열쇠를 쥐고 있지만 경찰 발표 전에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울산에서 신 대목장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네. 최근에 아랫게 왔습니다. 아, 그저께 왔어요, 여기? 네. 그저께면은 저 25일. 25일 언제죠? 25일? 아랫게죠. 아랫게. 26일. 네, 불러왔어요. 저게 이제 목공사 지금 작업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계단 예, 예. 보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예. 3월 말 준공을 앞둔 울산 태화루의 도편수로서
누각의 마무리 공사를 점검하고 갔다는 것. 숙명상에 그걸 물어보니까는 뭐 자기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입장이다. 뭐 아무 자기도 모르겠다. 우리도 답답하니까 언제 나옵니까? 일단은 본인도 모르겠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요. 기공식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 완공을 앞두고 작업이 한창인 태화로. 신흥수 대목장은 태화로 목공사의 수장이자 건립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철련이라는 건 대단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을 줘도 철련 앞을 내다보고서 집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태화로의 상황은 어떨까? 아직 준공이 되기도 전부터 균열이 드러난 상황. 약 2년의 건조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기둥은 숭례문과 마찬가지로 갈라짐 현상을 보였습니다. 태화로 목재 역시 신대목장의 목재상에서 선별 가공되고 있어 나무를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숭례문 복원공사에 참여한 사람은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숭례문 공사 당시 일했던 시공업체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 참여자로서 느끼는 현실을 조심스레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문제는 하도급. 문화재청의 하청을 받은 시공사가 다시 장인들에게 재하청을 주면서 인건비와 예산에 공사 기간을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양심 있게 잘하는 사람이 돈 손해를 보는 문제예요. 제일 근간이 되는 문제는요, 이 문화재 수리를 이제 건설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치명적입니다. 실제로는 지금의 어떤 그 업체 그린의 이사부터 해가지고 뭐 설계부터 출발했던 가는 과정이 이제 건설업 통해 건축 이런 거랑 이제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돼 있어요. 실제 공사 기간이 3년 3개월이었던 숭례문 복원 작업. 그 기간 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 준공을 원하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하면 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서울 한가운데 벌어진 공사판이 보기 싫으니 숭례문 덧집을 설치해 환경 미화를 해달라는 당혹스러운 주문도 있었습니다. 저기 뭐 10년 후에 완공이 됐다. 그래서 뭐 무슨 탈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일반 공사하듯이 빨리 해서 뭐 임기 내 완공하자. 그거는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그 행정으로 보자면 이것을 정치의 욕심에 의해서 문화재 행정이 왜곡되고 그것이 비리로 귀결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비추어보자면은 문화재 행정 전체를 그 보존 복원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이런 제도적인 전환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짧았던 공기에 목공들의 한 달 파업까지 더해졌습니다. 전통 기법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목공 20명 중 전통 연장을 숙련되게 다루는 이는 서너 명 정도. 예상보다 작업 시간이 훨씬 늘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온 상황.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복구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사의 전 과정이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손에 익지 않은 전통 연장까지 동원됩니다.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는 손으로다가 이렇게 다듬고 도끼로 하고 대장질하고 손으로 깎고. 한복을 맞춰 입고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들.
대장간에서 만든 익숙치 않은 전통 연장을 들고 숭례문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거중기를 사용한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에서는 뒤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 터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석축 쌓는 거잖아요. 석축을 크레인으로 싸면서 그게 무슨 전동 기법이에요. 그죠? 첫날만 쇼만 했지. 치목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못 안 나오면 큰일이니까 빨리 만들어라. 노동력에 의해서는데 이게 무슨 대량 생산이 되겠어요? 핵심이 돼야 할 나무 자재비보다 10배가 더 쓰인 홍보비 예산. 보여주기식 문화재 관리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석가래를 빛나게 만드는 단청. 하지만 숭례문의 이 단청은 전통 복원의 대표적인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어떤 그 아이유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졌어요. 또 다른 장인 권현규 단청장은 전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되묻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천연알, 무슨 자연 채천알료로 썼고 70년대 이후에는 마치 화학알료로 썼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번에는 국보위로를 하니까 천연알료를 쓰자. 아마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부터 틀린 거죠. 맥이 끊긴 전통의 부활을 국보 1호 복원에 처음 시도하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 만약 선생님이 맡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조건이라고 하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았겠죠.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해주고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했으면 거기에서 반론은 있었겠지. 예스맨은 안 했을 거다. 이거지. 또 그... 장단점을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숭례문에 올려졌다는 전통기와는 어떨까? 하지만 제작자들 역시 전통기와의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통 방식하고 그러면 저 뭐라 그럽니까? 계량형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어느 품질적인 면에서 하나 더 얘기해 가도 좋을 거예요. 네, 또 뭐 그 품질 치수란 특출한 게 있으니까 기준치가 뭐 강도 뭐, 네, 그런 것들은 뭐 그런 면 좋은 걸로 알죠. 뭐 수분 뭐 흡수율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실제 전문가들은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위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내려오는 그 지시, 그럼 언제까지 뭘 해라는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 전문가들의 그 목소리를 낼 그 기회가 잘 없어서 그냥 그 묻혀서. 유적 복원과 관리의 선진국 프랑스. 파리의 팡테옹 사원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의 복원 공사가 한창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여러 차례 나뉘는 공사 단계. 지금은 최상부의 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돌과 내부의 철재를 재구성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Alors là vous voyez les parements qui ont été fortement dégradé et notre travail dans l'avenir là pour la restauration du chantier si vous voulez ça va être de remplacer ces pierres de taille. 프랑스 혁명가들과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같은 위대한 문인들이 잠들어 있는 지하 묘지. 팡테옹은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세기 말 설계된 이 건축물에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복원을 결정. 역사유적물 국가위원회 복원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사 발주자인 국가유적물센터, 총괄 건축가, 지역관리부 감독하에 선정된 업체들이 차례로 투입됐습니다.
pour que les gens qui vont travailler sur les colonnes et les chapiteaux soient à la bonne hauteur. Donc sur le Panthéon, les premières études remontent maintenant à plus d'une quinzaine d'années. Nous travaillons, nous avons fait beaucoup d'études pour savoir comment intervenir. Nous travaillons avec un conseil qui est d'ailleurs un Italien, qui travaille lui-même sur d'autres monuments en Italie qui ont des mêmes problèmes de stabilité. Et donc nous avons fait une bonne dizaine d'années d'études avant de décider d'intervenir. C'est un chantier gigantesque que nous avons divisé en plusieurs phases. C'est un chantier qui va durer un an et demi, deux ans pour la phase qui est en cours et qui devrait se poursuivre sur une dizaine d'années. 판테옹 복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국립유적물센터 가이오르 씨도 시공업체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Et donc une fois par semaine, nous faisons un point avec les entreprises qui interviennent, le maître d'œuvre et le maître d'ouvrage. Voilà, pour voir ce qui pose problème, ce qu'il faut revoir, etc. Mais la maîtrise d'ouvrage est présente en permanence. Voilà. Donc au cours de toutes les périodes de restauration, donc vous venez tous les... Tout à fait, tout à fait. Nous sommes présents pour voir... 프랑스 복원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직영 방식. 보건공사의 모든 참여자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이지만 반드시 국가와 밀접한 상호 교류하에 업무를 진행합니다. Donc le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est maître d'ouvrage, c'est-à-dire que c'est lui qui dirige les interventions. Mes collaborateurs dans cette direction dirigent les interventions sur les monuments. Nous sélectionnons des entreprises qui ont des qualifications particulières en fonction du type d'intervention. Et donc la DRAC contrôle, fait ce qu'on appelle au titre du Code du patrimoine, le contrôle scientifique et technique. Donc ce qui est intéressant dans notre système, c'est qu'il y a plusieurs niveaux de contrôle. Ils peuvent nous demander des questions, donc il y a bien un contrôle à tout moment des services du ministère de la Culture sur les interventions des différentes personnes qui interviennent sur les monuments. 당혹스러운 사건은 또 벌어졌습니다. 최근 숭례문공사에 참여한 홍모 단청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까지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뭐 아직 뭐 조사 중이니까요. 예, 조사가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자격증 대여 관련해서도요? 아, 선생님께서 어떻게 소명을 하셨나요? 아니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건가요? 거기에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저 신경문제 예.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게요. 네, 선생님 잠시만 좀... 네. 지난 3일 발표된 산림과학원의 숭례문 목재조사 결과 DNA 분석만으로는 이게 어느 산지에서 난 건지 현재로서는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DNA 분석 결과와 연령 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좀 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일 신흥수 대목장의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광화문과 숭례문 복원공사 책임자였던 신흥수 대목장이 광화문 공사 당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을 일부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대목장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납품받은 금강송 상태가 좋지 않아 별도의 목재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화재청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숭례문 기증목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은 숭례문 소나무 기증자 1호를 찾았습니다. 권동중 씨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이것저것 보여주기에 바쁩니다. 예, 예. 아이고. 상당히 그 기념되시겠습니다. 가문의 긍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마을 선산에 있었던 조상님 같은 나무. 육남매가 의논한 끝에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기증할 나무 여기도 그냥 산 60일 10일날 불나고 최고지요. 더 바랄 게 없지 뭐 예. 서울 한복판에 그거 있는데 시집안에 나왔는데 예. 그 참 참 좋아요. 그 뿌듯해요. 국보 1호를 다시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신흥수 대목장 믿어요. 저는요. 예. 예. 저는 뭐 믿습니다. 예. 뭐 나무를 뭐 다른 데 가지고 옮겨 갔니 그냥 저는 그 뭐 그 생각 안 해요. 예.
산에 오를 때마다 최근에 어수선한 소식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권동충 씨. 좋은 곳에 쓰인다며 뿌듯해했던 나무. 잘려진 밑둥을 볼 때마다, 그리고 복잡한 뉴스가 자꾸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는 우리 참 뭐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정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 뭐 영리 목적을 해가지고 뭐 그랬다 하면 그건 참 만약 그 뭐 잘못했다 하면 복 못 받지 뭐 그 사람들은. 이번 숭례문 점검 과정에서 사망한 고 박 교수의 가족은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고인이 수행한 검증 작업이 누군가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 경찰 조사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고인이 어떤 심적 부담감을 느낀 것인지, 유족으로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까운 한 연구자를 벼랑 끝으로 떠민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곧 경찰의 수사 발표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숭례문 복원사업 문제에 대한 면죄부나 꼬리 자르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장인 정신의 실종, 미흡한 관리 시스템, 문화재에 대한 철학의 부재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